네, 안녕하세요. 이리신문의 심현석 기자입니다. 오늘도 BTS 건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게 BTS라는 존재를 사실은 낯설어요. 왜냐면 지금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정재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월드스타가 많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우리는 싸이가 빌보드 2위만 가도 와, 엄청 환호했던 민족인데, 신곡만 나오면 1위 가고 막 이런 월드스타를 처음으로 경험해보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도, 아, 이런 월드스타를 우리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여러 가지 팬들도 그렇고, 다들 뭐, 낯설고, 좀 그런 존재인데, 문제는 계속 BTS 병역순회 얘기를 꺼내고 있는 정치인들, 내지는 부산시와 같은 지자체, 내지는 국방부나 병무청 같은 정부, 이들은 BTS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BTS가 전 세계를 돌며 홍보 활동을 펼치면 부산 엑스포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현재 대체복무제의 경우 예술 분야는 클래식에만 국한돼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라고 밝혔어요. 틀린 말이에요. 부산시장이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 내용이 틀려요. 대체복무제에 예술 분야가 있고 거기 예술 분야에 클래식만 포함돼 있다. 법조문까지 다 떠들어 봤더니 병역법 제5조에는 병역의 종류를 다루고 있어요. 총 6가지의 병역이 있어요. 1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현역, 2번 예비역, 3번 보충역, 4번 병역준비역, 5번 전시근로역, 6번 대체역. 대체복무제는 여기서 말하는 6번 대체역이에요. 대체역은 무엇이냐? 병역법 제5조의 6에 이제 보충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되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병역 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다시 말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복무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해서 복무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뭐 어떤 특정 종교단체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이유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 BTS 양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런 어떤 종교단체 소속도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 복무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종교를 많이 떠올리게 되고 이 양심의 자유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복무를 안 하고 이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사법처벌을 받아가지고 수용시설에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대책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체복무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 대체복무라는 표현과 대체역이 약간 다른가 싶기도 하지만 대체역 심사위원회라는 곳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대체복무제도의 개요가 나오는데 이 대체복무제도의 개요가 그 병역법에 나오는 대체역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도라고 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따라 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종의 병역의 또 하나 요소가 된 거죠. 그렇다면 대체복무제도가 아니면 BTS에게 적용하고 하는 건 무엇이냐? 보충역이에요. 그 병역의 종류 중에 세 번째인 보충역에 보면 그 예술 체육 요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형준 씨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체복무제에 예술 분야가 있고 거기에 클래식만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충역에 보면 보충역 가운데 예술 체육 요원이 있고 여기에 있는 예술 요원에는 지금 클래식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예술 요원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이에요. 그것도 법을 찾아봤더니 보충역 복무에 대해서는 이제 병역법 제5조 제1절 2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확히는 병역법 33조의 8인데 예술 체육 요원의 의무 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 요원은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2년 10개월, 그러니까 34개월 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 대통령령 제32745호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에 보면 예술 체육요원의 추천 등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로 국위 선양을 하거나 국위를 활동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추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통령 시행령으로 BTS 병역특례는 다룰 수가 있는 사안인 거죠. 보다 들어가서 보면 그 68조의 제12에서는 예술 체육요원의 공익 복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예술 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 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하여야 하는 시간은 의무 복무 기간 중총 544시간으로 한다. 544시간이면 22점 면제 나오더라고요. 한 23일 정도 된다고 봐요. 그 2년 10개월 동안 23일 동안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진 않죠. 그래도 문제되는 게 이제 뭐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이 23일을 안 채우고 그 봉사활동 했다라고 허위로 문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일도 벌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23일도 안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부산시장의 이야기는 정확히는 이
부충역에 있는 예술체육 요원으로 뽑아가지고, 그러면 544시간 동안 뭔가 공익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544시간 동안 부산엑스포 홍보활동을 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23일이면 콘서트를 한다고 치면 콘서트를 23번 할수 있는 날짜가 되고, 뭐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뭐, PT 장소에 BTS 가가지고 BTS가 영어로 직접 부산엑스포를 PT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조건 법에 보면 분기별로 24시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부산엑스포 홍보 일정은 내년 연말까지로 딱 짜야 되거든요. 그럼 내년 연말까지 다쓸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10개월 동안 분기마다 하루씩은 해야 되니까, 나머지, 그러니까는 2023년까지 뭐 엑스포 활동을 했다. 그럼 24년 그 다음에도 2년 10개월이니까 한 1년 넘게 남거든요. 그럼 4분기 이상이니까 한 4일에서 5일은 남겨둬야 돼요. 법에든 그거겠죠. 23일 받으면 그냥 한 번에 한 23일 쫙 해버리고 안 하면 안 되고, 꾸준히 한 분기에 하루씩은 이렇게 활동을 해라라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23일을 올곧이 쓸 수가 없어요. 한 15일 정도만 여기 할애하거나 20일 정도 할애하고 나머지 한 3일에서 5일은 또 다른 데 공익근무를 해야 된다고요. 이런 법적 공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좀 법을 제대로 보고 건의를 한 건지 좀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BTS가 병역순례가 돼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아마 23일이 아니라 훨씬 많은 활동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50일을 했어요, 만약에. 23일만 하면 되는데, 50일을 했어. 그리고 문제는 법에 따라가지고,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건 내년 연말 정도인데, 그 다음에도 또 분기에 하루씩은 해야 되니까 다 했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544시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법적으로는 544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 열심히 안 해가지고 된거 아니냐? BTS 군대만 면제받아놓고 홍보활동 열심히 안 해가지고 유치 안된거 아니냐? 이런 역풍이 불면, 그건 누가 책임져 줄 거냐는 거죠. 또 하나. 뭐 이런 뭐 표현을 모르거나, 대체복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기자들도 그냥 대체복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표현은 뭐 그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544일을 어떻게 나눴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이 신경 쓸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신경 쓸 문제니까 이해한다고 치고. 그렇다면 과연 부산시는 BTS라는 월드스타를 홍보대사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이 가능하던 올해 봄에 여러 번 BTS 관련 방송을 하면서 제가 했던 방송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국방부는 과연 BTS를 군인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존의 연예인들 데려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홍보 활동에 활용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뭔가 행사비 개념으로 휴가를 막 남발해가지고 막 휴가를 140일, 150일 받은 연예인들도 있어요. 1년 18개월 복무 중에 150일이면 뭐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휴가로 보냈다는 거죠. BTS가 이때라면 국방부는 더 열심히 활용을 할 것이고 200일 넘을 수도 있어요, 휴가가. 왜 그들을 군대로 데려가는지. 그때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 2년 동안 모든 활동하면서 2년 중에 한 달씩만, 1년에 한 달씩은 국방부 홍보 관련된 행사만 하게 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하자. 군대도 좋고 BTS도 좋고. 근데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긴 한데. 그랬더니만 이제 국방부 장관이 꺼내든 아름다운 카드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군에 오되 연습 시간 주고 해외 공연도 할수 있게 하겠다. 이것도 저희가 방송 한번 다뤘는데 불가능하죠. 군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국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BTS만 그걸 해준다. 그럼 특혜죠. 군대 가서 특혜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죠. 지금 와서 보면 아마 그 당시에도 부산시에서 엑스포 홍보대사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아마 그 멤버 중에 한두 명이 군에 입대하더라도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그런 공연을 할수 있는 연습 시간을 주고 부산 엑스포 홍보 관련된 해외에 공연을 보내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게 아니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제안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15일 날 오후 6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를 해요. 여기 BTS가 나오죠. BTS가 단체 활동은 잠정 중단하고 개별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했을 때 하이브 뮤직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다, 우리 단체 활동도 계속 할 거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 엑스포 기념 콘서트 출연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공연이 잡혀 있는 거예요. 10월 15일인데 이날 행사는 무료예요. BTS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뭐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문제는 이때 한 10만 명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이 마비가 돼요. 게다가 기장이면 해운대에서도 한참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항, KTX, 부산역, 거기 연계하는 도로, 이 교통 대란이 불가피해요. 아, 그건 또뭐 하루 행사니까 뭐 교통이 좀 막히는 건 감내한다고 치더라도. 근데 숙박비가 한 30배 올랐어요. 심지어는 미리 예약해놓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약을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취소한 다음에 훨씬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파는 일이 벌어져서 호텔은 이미 1박에 몇백만 원이에요. 2박에 1000만 원대도 나왔어요. 모텔도 몇십만 원대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부산역까지 때문에 꾸준히 갔었는데,
그때도 일종의 성수기거든요. 부산영화제 기간에도 모텔비 많이 올라요. 그래도 몇십만 원은 아니었거든요. 공연 때문에 지금 몇십만 원 오르니까 오히려 그 굉장히 BTS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댓글 올리는 거 보니까 차라리 엑스포 유치 안 됐으면 좋겠다. 콘서트를 하는 이유는 엑스포 홍보를 위한 행사인데 이럴 거안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걸 부산 시민들은 환영할까?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는 다른 행사와 달리 굉장히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그 대부분 기업 이야기거든요. 일반 부산 시민들은 괜히 시끄럽기만 하고. 근데 제가 이걸 아는 게 부산 영화제가 처음에 저 부산 역군의 시내에 살 때는 되게 호응이 좋고 부산 시민 전체의 축제였는데 해운대로 가는 이후에는 부산 시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왜 하냐 뭐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 부산 영화제 가서 이렇게 시민들 만나보거나 택시 타고 그러면 아 되게 그 이것도 왜 하냐고 이렇게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엑스포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부산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물론 행사라면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유치를 하려면 해외에 이 어떤 이 투표권 있는 사람들을 막잘 만나서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유치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산 시민들의 호응과 열화 같은 열망이 있어야지 가능한 행사거든요. 근데 지금 BTS 콘서트 하나로 벌써 저는 부산을 이번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보진 않았겠지만 이런 정도 분위기면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 오히려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BTS라는 카드를 잘 쓰면 정말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빚이 나겠지만 잘못 활용하면 역효과밖에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부산시는 BTS라는 홍보대사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법조문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상한 표현으로 대통령실에 건의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건의 받아주면 안 돼요. 왜냐면 BTS는 양심의 자유로 대체역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해달라고 부산시장이 이야기라는 건의인데 건의 내용 자체가 틀렸는데 이래서는 BTS도 그렇고 BTS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덤 아미 분들만 화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군대 안 보내주는 게 대단한 특혜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된다. 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